안녕하세요. 내가 사줄 건데. 어, 지갑. 테스트가 못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브이로그를 하게 된 양산시청 체육지원과 9급 서민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지금 발령 받은 지는 딱 2년 차 됐습니다. 저는 첫 발령지를 체육지원과로 받다 보니까 시청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까지 하고 시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인증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자리에 지금 제가 납부해야 될 공과금들이 올라있기 때문에 네네네 만들어 놓긴 했어요. 제 자리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알아야 되는 공단 연락처,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연락처, 여기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써야 될 서류들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 조성팀, 체육관리팀 이렇게 있고 저는 여기서 업무를 저는 체육지원과의 체육시설 관리팀에서 신고 체육시설업 관리를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하는 업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시설 점검, 공공체육시설도 제가 코로나 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국민체육센터에 들러서 마스크 행정 의무화 관련 안내를 드리고 공공청사 코로나 관련 지침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오후에는 합동 점검으로 어린이 통합버스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온나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서 업무를 대부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처럼 시설 관리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출장 업무들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우리가 사실은 뭐 찍히는 사람들은 잘 하죠. 근데 네. 또 일부 이제 안 찍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하거나 뭐 공무원들 두 명 이상. 다 차있고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네네 혹시 이제 저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황성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누구나 저희 스포츠센터 오시면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시설을 둘러보니까 저희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내가 사줄 건데. 지갑. 근데 내 지갑을 안 챙겼지. 지금 아니 시나리오 돼 이거. 아니. 이런 거 들어가. 아, 고추 먹을 사람? 이래. 아, 흑당 버블티. 주차하는 모습까지 예쁜.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 정지하고 발판 좀 열어주세요. 선수. 소화기도 해야 되고. 소화기는 있네요. 웬만하면 다 저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설마 저... 저는 이제 점검을 다 하고 모르겠다. 야, 이거 너 했다며. 인터뷰 한 번. 아, 나 안 한다. 소지정보과 소지행정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준엽입니다. 아, 퇴근을 안 하세요, 주사님? 요거 서류 다 해결하면 끝이 날 거고. 해결하면 골대 말라고. 아, 오후 업무 이제 하셔야 되는구나. 와, 언제 퇴근할지.
어?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어?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왜 인터뷰야? 지금 퇴근 시간이 10분 지났는데요. 퇴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아직까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청에 불이 잘 안 꺼져요. 퇴근길은 늘 즐겁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다 하고 6시 반에 퇴근을 했고요. 아마 지금 집에 가면 오늘은 강아지 산책을 좀 시켜주고 어떻게 제가 오후 시간을 보내는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은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꾸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페인트가 묻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씻고 다시 간단하게 방구석 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 생활을 대략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편입을 준비를 할지 어학연수를 갈지 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딱 공무원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어학연수 준비를 할 거라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좀 설렁설렁 했었어요. 취업이라는 게 먼 미래기도 하고 쉽게 될 줄 알았다고 해야 되나? 2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죠. 남들 이제 다른 데 취업해가지고 막 돈 벌고 이럴 때 저는 막 공부하고 막 근데 이 공부는 또 하기 싫고 마음 안 다 잡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면서 그런 이제 간절함이 되게 생긴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되게 막 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발령받고 첫 월급을 타는 순간 진짜 큰 현타가 옵니다. 근데 또 막상 제 적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직업이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이에요. 자, 인사해줘. 안녕. 모두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